그러면은 이 TDA 이 위상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주로 아까 당뇨병 얘기하셨는데 그런 의학 분야에서 많이 좀 활용이 된 건가요? 어떤가요? 그렇죠. 예전에 안젤리나 졸리가 할리우드 배우 유방암 수술을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제거 수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유방암이 걸리지 않았었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본인이 그런 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를 그렇죠. 알게 근데 됐다고 이제 그랬었어요. 그 당시에만 해도 이런 TDA가 별로 발전하지 않았을 때인데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데이터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. 이런 데이터의 모양을 보게 되면.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안 걸렸지만 앞으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룹이라는 걸알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진단이란 말을 하는데 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를 판단하는 거잖아요. 다이그노시스가 아니라 프리딕션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. 이 TDA는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그 안젤리나 졸리의 판단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수학적인 판단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때는 그럼 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뭐였을까요? 그 당시는 이런 종류의 체계적인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가족력과 본인의 여러 선체 데이터 등으로부터 하나의 그 모험적인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. 지금 기준으로는. 그때는 좀 논란이 많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그거 한게 맞냐 아니냐. 그리고 뭐 윤리적인 논란도 있었죠. 의사들이 아직 걸리지 않은 사람을 제거 수술을 해주는 게 맞는 거냐. 그래서 그 의료 윤리 논쟁으로 굉장히 번졌었습니다.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TDA로 하면 훨씬 더 빨리 좀 그다음에 정확성도 높게 파악을 할 수는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사실 빠르고 높은 정확도로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데이터를 볼수 있는 다른 시각을 제공했다는 게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. 이게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인지는 누구도 입증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실제로 정답이 없는 거니까요. 그쵸. 그래서 사실 인간이 자연스럽게 나눴던 뭐 농구의 다섯 개 포지션도 선수들의 데이터라 함은 굉장히 고차원일 거란 말이에요. 출전 시간, 뭐 득점 성공률, 3점 슛, 뭐 성공률, 2점 슛 성공률, 자유투 성공률 등등등 수십 개의 차원을 갖는 데이터일 텐데 그 데이터를 TDA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는 군집이 다섯 개가 아니라 13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도 보인 바 있습니다. 스포츠 분야에도 활용이 된 그렇죠. 거예요. 예를 들면 뭐 공격에 좀더 특화된 뭐 가드라든지 뭐 수비에 특화된 센터라든지. 근데 실제로 그 농구단을 구성을 할때 선수의 그런 공격 성향이라든지 수비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조합을 맞춰서 감독이 출전을 시킨단 말이에요. 막 공격 성향만 강한 선수들 5명만 넣으면 수비는 누가 해요? 그래서 뭐 수비에 특화된 센터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데이터에서도 드러나더라. 라는 것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.